정사 건프로입니다. 손님이 좀 일찍 빠졌는데요. 마지막 한 팀이 남아있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술을 계속 드시고 계셔서 언제까지 드실지 잘 모르겠네요. 오늘은 이렇게 된 김에 제가 녹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유튜브에 보통 찾아보면 술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창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, 그다음 뭐 단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일단 저는 술집을 하면서 장점이 뭔가 하면 뭐 가장 큰 부분인데 일단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. 회사의 어떤 눈치, 상사들의 눈치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 제 가게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. 회사에서는 제가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이 있더라도 상사들의 어떤 결재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술집을 하게 되면 내 가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제 혼자 결정할 수 있죠. 그리고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고 안 되면 또 수정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창의력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장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. 식당이나 술집 뭐 자영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도 시간이 많이 모자랐죠.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했었으니까요.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시간이 꽤 남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고요. 뭐 주말에도 하루씩 쉬고 있기 때문에 제 취미생활도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도 큰 장점으로 저한테 와닿아요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익이죠. 월급보다는 좀 더 많이 벌어가고 있다는 거. 회사 생활할 때 근무시간 대비해서 받아가는 이제 급여보다는 제가 버는 수익이 훨씬 낮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장점으로 치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짧게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.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제 상황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무조건 단점만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서 그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잘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물론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죠. 하지만 마음속에 고민이시라면 단점도 찾아보시고 장점도 찾아보시고 하셔서 적절한 타협점을 잡아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장사건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